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먹도아지입니다. 아, 오늘도 도라지 씨앗 좀 뿌리려고 산에 좀 들어왔습니다. 좀 들어오니까 여기 이렇게 암벽지대가 나타나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도라지 씨앗이죠. 이거 제가 또 오늘 도라지 씨앗을 또 많이 뿌리고 다닐 거예요. 이렇게 또 오늘도 마찬가지로 씨앗을 뿌리고 다니면서 또 도라지 있으면 볼 것이고 더덕 이런 거 있으면 한번 찾아볼게요. 이 산에서는 과연 또 저에게 무엇을 내어줄지 또 궁금하네요. 자, 이렇게 도라지 씨앗을 뿌릴게요. 이렇게. 자, 저건 또 씨앗을 뿌려주고 잠깐 또 올라왔거든요. 조금 올라왔더니 여기 또 이렇게 역시나 도라지 딱대를 보여주네요. 여기요. 어우, 그래도 제법 큰데요. 여기 이쪽 위에 여기 위에 어디서 이탈이 된 건데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요거는 묵은 싹대고요. 요거는 꽤 큰 묵은 싹대. 아이고야. 그리고 여기도 또 하나 싹대가 두 개짜리 같은데 두 개짜리 같아요. 딱대가 한번 볼까요? 어딘지 혹시 요거 아닐까요? 요런데 어디 있을 거예요. 요쪽 한번 천천히 한번 볼게요. 혹시나 또 근처에 있을지 모르니까 한번 어렵게 찾은 싹대니까 한번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도저히 못 찾겠습니다. 여기 어디 이 근방에 어디 있을 텐데 못 찾겠어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여기 씨앗입니다. 이렇게요. 그런데 뿌려줬고요. 아깝다. 아까워도 어쩔 수 없죠. 이 싹대 4개짜리인데 4개짜리 이렇게요. 4개짜리인데 못 찾겠습니다. 나중에 요것도 여기 또 다시 올 일이 있으면 여기 한번 다시 그때 한번 와볼게요. 일단 씨앗을 이렇게 뿌려놓고 갈게요. 여기다 요거는 분명히 또 잘 날 겁니다. 요거는요. 잘 커라 이렇게. 자, 다른 데로 이동할게요. 또 제가 지금 여기다가 저기서 못 찾았잖아요. 저기서 도라지를 그리고 씨앗을 뿌려주고 여기 오는데 도라지가 또 하나 보이네요. 중급의 도라지 싹대가 또 하나 보입니다. 여기요. 이거 그리고 여기도 하나 있네요. 여기 그죠? 여기도 있고요. 이것도 도라지입니다. 근데 이것은 묵은 데 같은데 여기 어딘가요? 이탈됐으면 이것도 못 찾아요. 이탈된 거는 못 찾습니다. 여기 둥글레가, 여기 둥글레가 보여요? 네, 둥글레입니다, 이거. 네. 이것이요, 이거. 둥글레. 와. 둥글레입니다, 이거. 이런 게 나오죠, 둥글레가. 도라지를 보는데 둥글레가 나와요. 요거는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이거, 둥글레. 그리고, 여기는 일단 이탈이 된 것 같아요. 여기 있다. 있다. 여기 있네요, 싹다가. 여기, 네두가 여기 있습니다. 도라지. 요거 보고, 제가 요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도라지요. 이쪽에 도라지가 그래도 제법 보이는데요. 자, 일단, 제가 요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그닥 크진 않은데, 제가, 야경으로 좀 필요한 게 있어서, 제가 요거는 좀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야경으로 하나 제가 뽑았어요. 제 손가락 굵기 많은 거 하나 뽑았습니다. 이렇게 야경으로. 이거 제가 요걸 한번 보겠습니다. 위에 있던 거 요거 요것을 한번 볼게요. 여기 이탈이 됐는데요. 이것도 이탈이 됐습니다. 한 중급 정도 되겠는데 없어도 좋아요. 이렇게 도라지
자원을 받대는 게 중요하죠. 일단 받대는 게 좋습니다. 기분 좋아요. 여기 어딘데 한번 볼까요?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죠, 요거. 요게 레드입니다, 이게. 그래도 제법 레드가 굵은데요? 레드? 꽤 굵죠? 요것도 한번 관섭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요거. 괜찮아요. 자, 잠시 후에 뵐게요, 다시. 과연 얼마일까요, 요거? 작품이 하나 나오고 있어요. 굉장히 우습게 봤는데 아주 기분 좋습니다. 아주. 자,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한번 채취를 한번 해볼게요. 아, 지금 싸래기 눈이 엄청 와요. 싸래기 눈이. 이게 끊어지면 안 되니까 천천히 캐겠습니다. 천천히요. 작품이 하나 나올 것 같아요. 작품이. 자, 지금 한참 만에 나왔어요. 여기 잔미까지 다 나왔습니다. 이 안에요. 한참 들어가네요. 와, 엄청 들어갑니다. 자, 이제 여기 위에 턱수 하나만 남았어요. 그러면 완벽하게 나옵니다. 아, 요것은 도태가 됐어요. 여기 요것은 도태가 된 겁니다. 제가 끊어 먹은 게 아니라 도태가 됐어요. 이제 요거에 턱수만 하나 긴 거 저쪽으로 향해 있는데 저쪽만 하나만 꺼내내면 완벽하게 꺼내냅니다. 잠시 후에 뵐게요. 자, 보시죠. 여기부터 쭉 올라갑니다. 이렇게. 자, 여기까지. 이렇게 작품 도라지 하나 나왔어요. 굉장하죠? 굉장히 오랜만에 작품 하나 봤습니다. 어우, 좋다. 아, 제가 봤을 때 한 70, 80은 되겠어요. 80 정도는 되겠는데, 80. 아, 멋지네요, 아주. 아, 용천 25호. 그 정도의 당금주 하면은 딱 되겠는데요. 굵기도 굉장하죠. 자, 오랜만에 작품 도라지 줘서 감사합니다. 이거 잘 가져갈게요. 아, 요런데 참 좋아요. 요런데 도라지가 자생하기 좋은 환경입니다. 요런 거. 여기도 또 도라지 씨앗. 이렇게. 자, 여기 보시죠. 아, 여기 떡대가 여기도 하나 있고요. 여기 하나 있고 여기가 세 개 있네요. 세 개. 하나, 둘, 셋. 그리고 여기 굵은 싹대 하나. 이거는 꽤 굵죠. 이탈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요. 이것은 여기에 있는 건 지금 싹대 세 개가 보이는데 이것은 바위 속에 콕 박혀 있어요. 지금 여기. 이것은 그냥 내비두고 그냥 가야 될 것 같고요. 여기 이거. 이것이 궁금하네요. 이것이 꽤 굵은 싹대인데 꽤 굵어요. 엄청 굵은데 과연 이탈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아, 일단 이쪽에 박혀 있거든요. 여기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근데 싹대 굉장히 굵죠. 엄청 굵습니다, 싹대가. 근데 짧아요. 짧긴 짧은데 굵습니다.
일단은 볼게요. 누가 또 캐 간 거 아닌가? 아, 여기 있습니다. 여기. 여기 보이시죠? 이게 삭도입니다. 어우, 땡땡한데요? 때가 아주 땡땡하여. 땡땡합니다. 땡땡해. 아, 이거 손 좀 시커먼데요? 이거 보시죠. 까맣죠? 요것은 목도라지 같습니다. 목도라지. 아, 이쪽이 석회암 지대라 목도라지가 좀 나와야 되는데, 요거는 좀 목도라지 같아요. 아까 거는 홍도라지였고, 요것은 목도라지입니다. 요것도 한번 잘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내두가 굉장히 굵어요. 어우. 자, 요것도 작품이 하나 나올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자, 요것도 한번 참견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목도라지가 지금 나오긴 나왔는데, 여기 밑에 요 뿌리가 완전 돌색에 박혀 있어요. 여기. 그래서 요거는 끊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끊어야 될 것 같아요. 요것은 약용으로 제가 쓸 거고요. 하... 목도라지입니다. 목도라지. 제가 요것은 약용으로 쓸게요. 자, 요것도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아마도 여기서 치열한 전투가 있었나봐요. 또 여기도요. 요것이요. 꽁털입니다. 꽁. 완전히 쏙 빠졌는데요. 꽁털이 이렇게 다 빠졌어요. 다. 이야, 이거 몇 개 가져갈까요? 예쁜데요. 꼬리. 옛날에 여기다가 이거로 펜 했었죠. 펜. 펜대. 먹물 묻혀서 이거를 글씨 쓰고 그랬어요. 옛날에. 옛날에 볼펜 없던 시절 여기다 먹물 발라서 이렇게 쓰고 했습니다. 이렇게요. 치열한 전투가 있었나 봐요. 여기서. 그죠? 요거는 제가 기념으로 요 꽁털은 좀 가져가겠습니다. 이거. 예쁜데요. 아주. 요거는 가져갈게요. 여기 돼지집이 있습니다. 최근에 진 집인데요. 이거. 최근에. 아주 싱싱하죠. 없나봐요. 나갔나봐요. 이런 데서 돼지가 꿀꿀 재고 나오면은 무섭습니다. 무서워하죠. 옛날에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돼지가 이렇게 나온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아주 기절하는 줄 알았죠. 자, 지나갈게요. 네, 멋진 소나무가 이렇게 고사를 했어요. 멋진 소나무인데. 아이고. 아이고야, 많이 굳었다. 소나무 잔나비가 아주 좋습니다. 아주 깨끗하고 좋아요. 저거는 굉장히 큰데요. 사람이 많이 발길이 여기 많이 탔으면 이것이 나무 있을 리가 없겠죠? 그죠? 상태 완전 A급입니다. A급. 자, 요거 다 그냥 두고 갑니다. 아, 이쪽은 소나무 잡는 걸상이 굉장히 많아요. 아, 이것도 좋은데요. 자, 보시죠. 상태 A급. 상태 A급이에요. A급. 깨끗해. 깨끗해. 이야, 정말 좋다. 아유,
이쪽은 소나무 잔나비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모두 두고 갑니다. 하나도 채취 안 해요. 도라지가 싹대가 하나, 저기 큰 거 두 개, 여기 세 개, 저 뒤에 하나, 아, 네 개가 있어요. 네 개가. 야, 이거 보시죠. 이거 싹대 크죠. 이거 여기는 싹대가 이게, 아, 하나는 작년 거고 하나는 올해 건 같아요. 이거는 묵은데, 그죠? 저기 하나, 여기 하나, 이것도 크죠? 자, 아, 이쁩니다. 아주 싹대가 엄청 이뻐요. 요거를 한번 볼까요? 여긴데, 여긴데, 어디 있냐? 있을까요? 아니면 누가 꽂아 놓은 걸까요? 일단 안 보여요.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죠? 굉장히 큽니다. 색대가. 자, 요거 한번 제가 한번 지하부를 본 다음에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지금 요 싹대 큰 거 두 개만 확인을 했거든요. 요 싹대 그래도 크죠? 아, 멋집니다. 아주 싹대가. 요거 두 개만 제가 확인을 했는데, 여기 하나 있죠?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있고, 저기 조그만 거 하나 있는데, 저거. 저것은 제가 그냥 두고, 요거 두 개만 제가 한번 참견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거 두 개요. 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아, 나무 잔가지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은 작품으로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약용으로 좀 채취를 좀 해서 가겠습니다. 요거 두 개는 약용으로 채취해서 갈게요. 아, 이렇게 포인트가 좋은데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 아, 그래도 작품도라지 하나 채취했으니까 욕심 안 부리고 파산합니다. 그거 하나면 됐어요. 더 이상 뭐 뭘 바라겠습니까? 작품 하나 됐으면 됐어요. 아,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기로 꼭 약속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